은지 곁담 주스 맥락도 모르고 튀어 이야기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역겹네요. 무슨 말을 했어? 일단 은지 곁담 주스님 아이디는 확실히 역겨워요. 채팅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거 아이디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채팅까지 확실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즈리얼 보고하라고? 너의 부탁이라면 그리하지. 오케이. 장신구 안사도 여기 나올 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마냥 영철아 도시락 챙겨가야지. 우리 어렸을 때 엄마처럼 와드를 챙겨주세요. 우린 급식 먹었는데 나도 급식 먹었지. 근데 드립 때문에 그런 거지. 나는 급식 두 그릇씩 먹었어. 무슨 도시락을. 근데 도시락 보자기 싸가긴 했어. 그 왜냐면은 그 아 나이스 됐다 이거. 역추 아껴 아끼고 마지막에 빠생. 아 까비. 야 이거 다분히 의도적인데. 아 이 녀석 먹고 싶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. 알겠지? 주둥이를 때릴 테니까. 이 자식이 감히 원딜의 CS를. 야! 아니 이거 제라스 때문에 허겁지겁 먹다가 못 먹었네. 일부러 당겨진 거죠? 낚시하려고. 여기서 힐! 그렇지. 까비 마스터가 운이 좋네요. 오늘 반속이 살짝 느린 날인데 한 달 중에 반속이 가장 느린 날인데 오늘 딱 갱을 오네 까비. 이놈들아 지금 세상에 태어난 걸 행복으로 알고 살아. 나 중1 때 처음 핸드폰이란 게 나왔고 놀토란 것도 월 2회만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생긴 거다. 행복한 시절이다. 아 모델키 184님 이런 세상에. 잘 들었습니다. 오케이 추억 보따리 꺼내셨네. 죽었다. 4명이 다 왔네. 아 이거 미아핑을 좀 봤어야 되는데 미아핑을 좀 안 봤네. 이렇게 사라졌다고 많이 외쳤는데 9분 3초부터 미아핑을 좀 안 봤네. 이거 나의 실수다. 어? 뭐야? 뭐야? 너 투잡이야? 너 서포터랑 도둑놈이랑 투잡이냐? 왜 먹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왜 먹어 세 마리? 해물님, 근데 왜 캠방 안 하시는 거예요? 저는 게임 BJ입니다. 저는 게임 BJ인데 사람들이 저의 게임을 보러기보다 얼굴을 보러 오는 게 싫어요. 저는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과목, 어떤 종목을 하든 이 외모 때문에 외모가 화제가 됐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형은 학창 시절부터 대머리였나요? 학창시절부터 대머리는 아니었고요. 지금도 대머리가 아닙니다. 정말 행운이죠. 오케이 저 아직 대머리 아니에요. 저 아직 머리 많아요. 오빠 그럼 막 두피에 주사 맞아요? 두피에 주사요? 친구가 피부과에서 두피에 주사 맞는 사람을 보고 나를 떠올렸구나. 그 사람은 그냥 영양제 헤어 영양제 맞은 걸 거야. 피부 영양제 같은 거지. 탈모 치료할 때 두피에 주사는 안 맞습니다. 왜냐면 주사로 나을 정도가 아니거든. 주사로 나을 병이 아니야. 어? 주사 한 방으로 나을 병이 아니라고. 두피를 다 드러내도 못 고쳐. 어? 절개해도 못 고친다고. 해물령 이거 응 하면 늦게 대답한 것 같으니까 난가? 하이. 일부러 땡겨진 거 알지? 왜냐면 킬각이거든 이렇게 하면. 킬각 잘가 까비. 진짜 아깝네요. 많은 분들이 같이 아쉬워하시고 계실 듯. 어? 오케이. 음흉한 녀석들. 음흉한 도시 속에서 뭐했어? 너네 키스했지? 음흉한 녀석들.
깜짝 음영한 건 바로 제라스입니다. 계속해서 눈치 못 채게 저의 CS를 훔쳐먹고 있으니까요. 좋았어. 이니시 양링 해주고 6풀. 그럼 2가 안 나가요. 나이스. 죽나? 죽나? 안 죽나? 죽나? 죽네. 외롭진 않네요. 같이 죽었으니까요. 형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. 오케이. 게임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게임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. 형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. 좋았어. 나를 더욱더 형으로 부르고 싶겠지. 합쳐 해물. 89년생 다리우스. 야 뭐야? 아니 이거 도플갱어야 아니면 그냥 동갑에다가 특징이 비슷한 거야. 뭐야? 너 누구야? 너 저격이야? 너 저격이냐고? 아하! 노자돈이었다니! 나이스! 좋아! 이놈 개이득이지! 이놈 1어치를 더 먹게 되면 개이득이지! 나이스 빠세! 좋아! 그리고 나는 자랑은 아니지만 4대스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100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. 그냥 대포 미니언 하나 더 내준 거예요. 오케이? 잠깐 느려지게 하면서 그랩을 빼버려. 나이스. 바로 연속기. 말도 안 되는 연속기. 사람인가 괴물인가. 마무리하면서 매혹까지 피워버리는 센스. 이타피하면서 큐로 목숨을 경각에 달리게 하고. 나이스. 결국에 티모가 살아남아서 저 팀 모두에게 복수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. 짜오야 고맙다. 짜오 너 잘하네. 짜오야 너 만약에 너 듣고 있지. 짜오야 형이 듀오하자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 듀오할 수 있어? 형 1,2,3 하면 화이팅 하죠. 1,2,3 아씨 채팅만 밝혀준대지. 화이팅 화이팅. 오케이 듀오 밤샙시다. 아 그런데 이걸 어쩌지. 형 이제 자야돼. 아 뭐야! 아 뭐야! 아! 아 뭐야! 이겼어! 나이스! 내 덕분인가? 내 덕분인가? 내 덕분인가? 그렇지 그렇지! 나도 놀랬는데 저건 얼마나 놀랬겠어! 껄껄껄 이겨버렸구만! 형 레드 레드! 아 나 괜찮은데? 짜오야! 레드 네가 먹을래? 네가 좀 잘 커서 네가 레드 먹는 것도 괜찮아. 나이스. 씨알도 안 먹히는군. 정말 위아래가 정말 위아래가 탁월. 아니야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. 하하. 아니 이런 세상에 네가 나에게 보내준 비둘기 한 마리 잘 받았다. 이거나 먹어.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. 이거나 먹어. 안 받아. 너도 먹어. 그런 거 안 맞지. 매운 나올 때 딱 하고 여기서 건강기 여기서 힐 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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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. 이니시에이팅 지겼다. 다 죽여. 근데 이번 거 진짜 이니시에이팅 지렸다. 다 이긴다 이거. 나이스 나이스. 한타를 만드는 사나이. 이니시에이팅은 사실 원딜의 주 임무는 이니시에이팅을 하기 위함이었다. 오케이. 아 아니 아니 인생이 이렇게 얄구죠? 아니 이 타이밍에 나이가 와서 저걸 훔쳐먹는다고? 아니 이런 세상에. 아니 인생사. 아니 이런 개같은 인생을 보았나. 저 뒤에 저 원은 뭐야. 원주의를 구해볼까? 빠생. 아! 이니셜링! 하하 이런 세상에. 와 빠르다. 뭐야 저게 돼지야? 나이스. 해물님 티어가 어디세요? 티어요? 좀 긴데 들어보시겠어요? 나랑 게임하면 지니까 내 곁에서 연락티어. 나이스. 이거 진짜 크다. 티모야 내가 같이 가고 있다. 티모야
너의 뒤에 내가 있음을 명심해라 티모야. 티모야! 티모! 빠생! 빠생! 도왔다! 처음에 궁, 두 번째 Q, 세 번째 W 모두 너를 잡기 위한 페이크였다. 도요치! 어! 야! 이어지는 이즈련의 궁극기! 빠생! 오케이! 순사크! 좋아. 그냥 밀어! 밀어! 끝내버려! 좋아! 이것이 리오니까! 이걸 이겨! 아, 우리 팀원들 수고했다! 아, 우리 팀원들 수고했다! 아, 다들 수고했다! 못난 형 만나! 고생 많았다, 짜우야! 이 녀석! 친삭하더라도 한 번만 받아줘. 알겠어? 어, 그 정도 작은 부탁도 형이 못 들어주냐? 오케이. 바위 개 뺏김 던짐. 오케이. 소환사의 이름을 비워. 바위 개 뺏김 던짐. 던짐 심추 됐다. 오케이, 수고했다 짜오야. 아, 짜오야 고마웠다. 짜오 이 녀석, 짜오 이 녀석. 형이 큰 거는 못 주더라도 아프리카 방송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퀵뷰 선물, 퀵뷰 선물 한 장 나갑니다. 여러분 수고해주신 짜오한테, 수고한 짜오한테 큰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아이, 고맙다 짜오야.